이렇게 하자. 넌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. 내가 입수한 증거만으로도 백희성이 도현수라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. 너까지 말려들게 안 해. 넌 도현수의 가장 큰 피해자야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야. 맞지? 차지원!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가 아니야. 충격적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해자에게 동화돼서 충격을 완화하려는 심리라고. 너는 머리로는 알잖아.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해칠 사람이 아니야. 증거 있어? 네 믿음 말고 증거. 선배가 한 번만 봐줘. 모른 척 해줘. 부탁할게. 너 진심이야?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그 사람 증명할게. 지금의 너는 나를 원망하겠지만 결국엔 내게 고마워할 거야. 선배, 제발. 오늘 밤 염상철이 일당 쓸어버리고 내일 아침에 도현수를 체포할 거야. 난 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. 그러니까 넌 그냥 빠져.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있으라고. 선배, 선배. 선배.